핵심 현안들에 대해서 깜깜하답니다. 인기할 게 없다는데요. 현황 보고서라고 달랑 10장 내놓으면 됩니까? 박근혜 전 정부가 업무 인계 현황 보고서라고 내놓은 게 단 뭐 10장에 100여 쪽이다. 이걸 뭘 말한다고 봐야 되는지, 네? 뭘 말한다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걸 받아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핵심 현안들 깜깜하고 박근혜 정부의 증거인멸하니까 이걸 받아보고 나서 정말 깨끗합니다. 이게 답니다. 정부 현황 보고서라고 10장 달랑에 총무 비서관실 보고서 100여 쪽. 이게 다라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도대체 4년 동안? 박근혜 정부 총무 비서관실로부터 받은 자료, 업무 분류, 내부망 아이디, 비밀번호, 뭐 경주사 처리 등 사드 등 현안 자료는 없답니다. 청와대 전자보고 시스템 위민 시스템에 메일과 공지사항, 회의실 예약 등만 같은 이런 단순한 자료만 남아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부분 종이 보고 후에 폐기할 건 하고 지정 기록물로 다 묶어버린 듯하다. 그러니 남아있는 게 없죠. 민주당 관계자 얘기로는 문서 파쇄 규정이 새로 생겼다더라. 그게 MB 정부인지 박근혜 정부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종이 보고 후에 대부분 다 파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시간 끌면서 대통령 기록물들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왔었는데 그쪽은 아니라고 보세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청와대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두 달 동안 각종 서류 문서 파기하고 그다음 메인 서버, PC 전부 다 포맷하고 디가우징 해가지고 예. 완전 깡통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아니 무슨 정권 인계 인수를 뭘? 아니 정권을 운영한 정부가 맞아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 입주합니까 지금? 이게 이제 비밀번호만 가르쳐 주고 나가버리게? 그 우리가 2차 네? 대전이나 이런 데 보면 네. 독일군이 패망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깡통에다가 서류 네. 다 집어넣어서 태우는 겁니다. 네, 예. 저기 코앞에 와도 그거 다 태우고 가야 돼요. 네. 베트남 때도 그랬어요. 그거. 이게 지어야 산다라고 해가지고 네. 역대 정권의 생존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 정권은 그래도 다른 정권은 이 좀 역량가 떨어지는 거 뭐 인수인계 받을 필요도 없는 이런 거라도 좀 수적으로는 많이 남겨놓고 왔는데 예, 예. 이번 정권은 아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탄핵이 걸리고 예. 그러면서 기억나십니까? 파쇄기를 여러 뭐 개를 엄청 들여갔잖아요. 사각 들여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쇄기. 정권이 마지막까지 창출될지 안 될지 모르다가 예. 이렇게 갔다 그러면 예. 상당히 자료가 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예. 이미 12월 9일부터 정권은 예. 끝났다라고 보면서 그때부터 몇 달 동안 할 일은 없고 청와대 앉아서 다 뭐 했겠습니까? 대통령은 탄핵 걸려 있고요. 예.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 싹 지운 거죠. 예. 노 변호사님. 이게 증거인멸하고 저는 정말 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 가장 화두 아니었습니까? 예. 안종범 정책실장을 통해 보더라도 알다시피 네, 이게 원래요. 그 숨기려는 자가 항상 뭔가 많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왜 숨겨요? 김대중 대통령 정권 전까지는 사실은 네. 기록물이 하나도 없었대요.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되면서 99년도에 네.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2007년도에 이제 나오면서 또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권들이 숨길 게 있는 정권들은 계속해서 이 기록물이 없어지는 거고 네. 무언가 보여주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정권에서는 이런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데 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우리도 압니다. 너무합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숨기려는 자가 땡땡 뭐예요? 뭔 소리예요? 그게?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네. 범인 이게 저희 근데 뭐 안 숨겼으면 범인 아닌 거니까 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니까 오해들 하지 마세요. 네. 저 김동호 대표님. 예, 그 청와대 정보 시스템 위민 시스템과 그다음 인수인계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증거 자료로 네. 사용될까 봐 그 불안했던 것 같아 네. 실정이 폭로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유무형의 책임을 지는 네. 뭐 법적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의도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증거 인멸, 네. 파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지를 말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국민 앞에 뭐가 저 불안 뭐 저 부끄러워요? 예? 국정을 하면서. 예. 국민의 눈앞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그 점이 참
차 교수님 보시기 안타까워요. 지난 그렇죠. 정권이지만. 지난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했을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네. 지금 자료를 없앴는 결국 소나기는 아. 피하자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업무 보고, 업무의 그런 자료들이 지금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재판도 있고 네. 또 그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도왔던 분들이 또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안봉근도 뭐 나가 있지 뭐 다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관계되는 건 그냥 뭐 싸그리 다 갖다 없애버리죠. 황교안 대통령 근황 대행이 사실 그 지금 이 그 대통령 막았어야 기록물을 돼요. 기록물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막았어야 돼요. 그때부터 사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됐던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황교안 대통령 근황 대행은 그냥 신용만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네.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들한테 책 잡힐 건 싹 다 아마 네. 그 지정물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지정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걸 보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 이런 생각하겠죠. 이게 나라냐. 네. 이 지금 이 그 어떻게 그 자신의 이익보다 네. 자신의 이익을 국익보다 앞서게 하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소나기는 피했지만 네.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네. 15년 30년 뒤에 역사의 심판은 네.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록물의 나라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예. 일승록, 성정원일기 등등 뭐 지금 유네스코 지금 예. 그 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상당히 기록을 풍부하게 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민주 시대에 와서 오히려 더 퇴행하는 것 같아서 정말 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기남 소장님. 지금 말씀처럼 이 사초에 손을 대면 능지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게 회사로 따지면 회사 부도 나니까 사장 및 임직원들이 전부 다 폐기하고 도망간 격인데요. 그렇네요. 정말 일말의 애국심도 네, 마지막 애국심도 느낄 수 없는 좀 분노감이 치솟아올 수밖에 없고요. 이걸 본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래서 이게 무슨 뭐 다 죽은 박근혜 대통령 부관 참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적폐청산을 네. 해야 되겠구나. 예. 정말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누구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네. 경과라든가 경위들을 좀 철저하게 감찰 또는 조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거 정리 잘 안 하고 어떻게 3만 불 바라봐요? 그렇잖아요, 서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없애버린 거는요 한마디로 이게 범죄를 은폐하는 게. 왜냐면 이게 어떤 뭐 전부 빚자예요. 차명폰, 보안손님, 비선 진료, 비밀 독대기 뇌물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이제 파쇄 자체가 제일 또 형량이 높아요. 10년 이하입니다. 그 기록물을 파쇄하는 것도 범죄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렸다. 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생각이었고요. 예, 그럼 이게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고 이게 방법이 없느냐. 예. 얼마든지 또 이게 은폐한 것도 또 방법이 있는 게 예. 최근에 이게 그 봉인했더라도 민변을 통해서 지금 재판 들어왔어요. 네. 바로 이게 정보공개 청구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세월호 7시간 정보 공개해라. 예. 이런 재판. 또 이게 국회에서 3분이 동의하면 열람이 돼요. 정치적 해결. 예. 그리고 검찰, 경찰, 정윤회 문구 수사처럼 그럼 이게 고등법원에 영장 받으면 또 돼요. 예.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과거사에게 예. 철저히 조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록물을 열람해봐도 아무것도 안 넘은. 그건 어쩔 수 없죠. 일단 봉인 행금만 할 수 있다는. 열람 일단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덜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마지막까지 창출될지 안 될지 모르다가 예. 이렇게 갔다 그러면 예. 상당히 자료가 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예. 이미 12월 9일부터 정권은 예. 끝났다라고 보면서 그때부터 몇 달 동안 할 일은 없고 청와대에 앉아서 다 뭐 했겠습니까? 충분했어요. 대통령은 탄핵 걸려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 충분한 기간 동안 싹 지운 거죠. 예. 노 변호사님. 증거인멸하고 저는 정말 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 가장 화두 아니었습니까? 예. 안종범 정책 실장을 통해 보더라도 알다시피 근데 이게 원래요. 그 숨기려는 자가 항상 뭔가 많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왜 숨겨요?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는 사실은 네. 기록물이 하나도 없었대요.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되면서 99년도에 네.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2007년도에 이제 나오면서 또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권들이 숨길 게 있는 정권들은 계속해서 이 기록물이 없어지는 거고 네. 무언가 보여주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정권에서는 이런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데 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우리도 압니다. 너무합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숨기려는 자가 땡땡 뭐예요? 뭔 소리예요? 그게?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네. 범인 이게 저희 되지 뭐. 안 숨겼으면 범인 아닌 거니까 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니까 오해들 하지 마세요. 네. 저 김동구 대표님. 예, 그.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 깜깜하답니다. 인기할 게 없다는데요. 현황 보고서라고 달랑 10장 내놓으면 됩니까?
박근혜 전 정부가 업무 인계 현황 보고서라고 내놓은 게 단 뭐 10장에 100여 쪽이다. 이걸 뭘 말한다고 봐야 되는지, 네? 뭘 말한다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걸 받아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핵심 현안들 깜깜하고 박근혜 정부의 증거인멸하니까 이걸 받아보고 나서 정말 깨끗합니다. 이게 답니다. 정부 현황 보고서라고 10장 달랑에 총무 비서관실 보고서 100여 쪽. 이게 다라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도대체 4년 동안? 박근혜 정부 총무 비서관실로부터 받은 자료, 업무 분류, 내부망 아이디, 비밀번호, 뭐 경주사 처리 등 사드 등 현안 자료는 없답니다. 청와대 전자보고 시스템 위민 시스템에 메일과 공지사항, 회의실 예약 등만 같은 이런 단순한 자료만 남아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부분 종이 보고 후에 폐기할 건 하고 지정 기록물로 다 묶어버린 듯하다. 그러니 남아있는 게 없죠. 민주당 관계자 얘기로는 문서 파쇄 규정이 새로 생겼다더라. 그게 MB 정부인지 박근혜 정부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종이 보고 후에 대부분 다 파쇄했다 이런 신용만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네.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들한테 책 잡힐 건 싹 다 아마 네. 그 지정물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지정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걸 보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 이런 생각하겠죠. 이게 나라냐? 네. 이 지금 이 그 어떻게 그 자신의 이익보다 네. 자신의 이익을 국익보다 앞서게 하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소나기는 피했지만 네.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네. 15년, 30년 뒤 역사의 심판은 네.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록물의 나라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 네. 일승록, 승정원일기 등등 뭐 지금 유네스코 지금 네. 그 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상당히 기록을 풍부하게 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민주 시대에 와서 오히려 더 퇴행하는 것 같아서 정말 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기남 소장님. 지금 말씀처럼 이 사초에 손을 대면 능지처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게 회사로 따지면 회사 부도 나니까 사장 및 임직원들이 전부 다 폐기하고 도망간 격인데요. 그렇네요. 정말 일말의 애국심도 느낄 수 없는 좀 분노감이 치솟아올 수밖에 없고요. 이걸 본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래서 이게 무슨 뭐 다 죽은 박근혜 대통령 부관 참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적폐 청산을 예. 해야 되겠구나. 예. 정말 이런 일련의 과정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시간 끌면서 대통령 기록물들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왔었는데 그쪽은 아니라고 보세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청와대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두 달 동안 각종 서류 문서 파기하고 그다음 메인 서버, PC 전부 다 포맷하고 디가우징 해가지고 예. 완전 깡통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아니 무슨 정권 인계 인수를 뭘 아니 정권을 운영한 정부가 맞아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 입주합니까 지금? 이게 이제 비밀번호만 가르쳐 주고 나가버리게? 그 우리가 2차 네? 대전이나 이런 데 보면 독일군이 네. 폐망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깡통에다가 서류 네. 다 집어넣어서 태우는 겁니다. 네, 예. 저기 코앞에 와도 그거 다 태우고 가야 돼요. 네. 베트남 때도 그랬어요. 그거. 이게 지어야 산다라고 해가지고 네. 역대 정권의 생존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 정권은 그래도 다른 정권은 이 좀 영양가 떨어지는 거 뭐 인수인계 받을 필요도 없는 이런 거라도 좀 수적으로는 많이 남겨놓고 왔는데 예, 예. 이번 정권은 아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걸리고 그러면서 기억나십니까? 파쇄기를 여러 개를 엄청 들여갔잖아요. 사각 들였잖아요. 네. 청와대 정보시스템 위민 시스템과 그다음 인수인계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증거 자료로 네. 사용될까 봐 그 불안했던 것 같아 네. 실정이 폭로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유무형의 책임을 지는 네. 뭐 법적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의도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증거 인멸, 네. 파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지를 말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국민 앞에 뭐가 저 불안 뭐 저 부끄러워요? 예? 국정을 하면서 예 국민의 눈앞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그 점이 참 차 교수님 보시기 안타까워요. 지난 그렇죠. 정권이지만 지난 정권의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예. 지금 자료를 없앤 게 결국 소나기는 피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그런 자료들이 지금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재판도 있고 네. 또 그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도왔던 분들이 또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안봉근도 뭐 나가 있지 뭐 다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관계되는 건 그냥 뭐 싸그리 다 갖다 없애버리죠. 황교안 대통령 근한 대행이 사실 그 지금 이 그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막았어야 돼요. 그때부터 사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됐던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황교안 대통령 근한 대행은 그냥